혹시 이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우스에서 당신 연중 재배 가능합니다. 그래요? 1년 내내.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추울 때 오히려 하우스에서 길르다가 밖에 심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시네요. 반대예요. 한약에서 대부분 뿌리 식물들은 가을, 겨울에 영양분이 충전이 됐을 때 그때 탁해져요. 네. 1년근을 가지고 30일 정도 키운 거예요, 30일. 저거 더덕 향나잖아, 저기. 네. 이해해도요. 그 더 큰 건 없어요? 더 큰 거는 안 써요. 왜냐면은 새싹으로 먹는 것이 약효나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맛도 좋고. 향이 한번 맡아봐요. 오. 어? 더덕 향이. 오. 마스크를 해도 네. 향이 확 올라오네요. 엄청 강하가 봐요. 겨울에는 밤낮이 기후차가 심할 때 향이 더 좋습니다. 그럼 왜 이걸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이 시기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더덕을 이렇게 까먹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힘들어. 이거는 닦아서 뿌리한테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접하기가 쉽고 맛도 좋고 편하게. 한번 먹어보세요. 아, 이 껍질이 엄청 연하네요. 연하죠. 그 식감을 내야 돼. 맛있네요. 맛있지. 어? 이게 이파리도 먹어봐. 이파리. 아, 이파리도 먹어야 돼요? 이파리가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이파리 전국에서 최초로 상영부터. 아, 그래요? 네. 먹어볼게요. 먹어봐, 한번 먹어봐. 우리가 새싹 사문 있지 않은데? 네네, 있습니다. 네. 새싹 사문 방이고. 그죠. 주기까지? 네, 주기까지 다. 어? 어, 맛있어요? 어, 향이. 향이. 오, 오. 씹을 때마다 팍 퍼지네요, 이번에. 더덕한 그 특유의 그 쓴맛이 있잖아요, 원래. 맞아. 쓴맛이 안 느껴져요. 그 단맛, 단물이 쫙쫙쫙 나오네요, 씹을 때마다. 새싹이 항산화 효과가 요 뿌리보다 15배가 더 높다고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와, 저거 쌈채소로도 이용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하나씩 넣어서 먹으면. 이제 여기 나온 이후로 쌈밥집에 가면 같이 주실 것 같아요.